안녕하세요. 의성농원입니다. 안동의 구담, 풍천면 구담 다리 건너서 신성의 복새땅이라 그러죠. 복새땅 형님 생강밭에 와서 잠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캐도 되나 안 되나를 보기 위해서 직접 여기 와봤는데 한번 형님 오보라 그래가지고 오늘 안동까지 와서 잠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요대를 보통 보면은 뭐 16개 나오는 것도 제가 직접 CR에서 확인했고, 그런데 지금 오늘 내일로 캘까 싶었는데 제가 캐지 말라고 했습니다. 아직 붉은색이 좀 덜 뛰기 때문에. 그 지금 이 생강을 봤을 때는 9월 20일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작황 상태로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생강 상태가 좋은데, 아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고, 지금 요 한번 보시겠습니까? 예,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그 제가 심기도 더 빨리 심었는데, 요 이 우리가 보면 생강 처음, 이 밭에는 사실 생강은 처음이에요. 그전에는 뭐 마를 심었다든가 뭐 이렇게 했던 땅인데, 그 지금 이 상태를 봤을 때는 생강 상태가 최고입니다. 최고. 이제 가까이 한번 촬영해 볼까? 굵은 거. 굵기도 굵고, 이 손가락 굵기로 제가 항상 이 손가락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, 다섯, 둘, 넷, 다섯 개, 여섯 개가, 한 폭에 여섯 개 정도가 지금 그 손가락 굵기가 나오는데, 이 정도면 사실 캐도 되긴 하지만은, 제가 그 아직 붉은색이 덜 띄었기 때문에, 캐만 안 된다고, 예,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한 9월 20일쯤에 캐면은, 상당한 양으로 수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이거는 뭐 양이라든가 재배 작황 상태라든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면은 노지 재배 상태로 봤을 때는 최고의 상품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지금 뭐 너무 놀랐습니다. 감사합니다.